관리실입니다. 네, 가리실이죠? 여기 100일요. 네, 전기 뭐좀 하나 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지금요. 전기요? 예, 아니, 전기 스위치에 뭐가 이렇게, 뭐가 끼어있어서 그걸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소켓에 뭐가 이렇게 철사가 끼어가지고 그걸 하나 빼면 될것 같아서요. 아, 그래요. 네. 공부를 뭘 지금 갖고 다 퇴근하셨나요? 있어요? 예? 다 아니요. 퇴, 예. 저 치과를 가는 바람에 네, 예. 좀 전에 나갔어요, 우리 기사가. 제가 가서 할 건데, 드라이버 네. 같은 거 있으면 될것 같아요? 드라이브, 네네,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돼요? 그럼 네네. 제가 가볼게요. 주방 콘센트에 뭐 쇠심이 박혀 있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쇠심 대신에 이건 뭐 산적꽂이 같은 나무인데 나무로 박아놨어요. 상황을 설명하려고. 그래서 벤치로 잡아빼려고 잡는 순간 스파크가 팍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차단기가 떨어졌더라고요. 예, 요둘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 상전압 220볼트, 하나가 0볼트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검전기로 하던가 최소한 검전기로 체크를 하고 만지던가 해야지, 아니면은 차단기를 반드시 내리고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데서 이게 하나가 빠져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프로그는 접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이쪽에도 있고, 요 뒤에도 이런 식의 접지가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상 상전압과 제로전압, 뉴트럴,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작업에 치. 무사시 세대 방문할 때 들고 가는 공구함입니다. 허접합니다. 좋은 거 같고요. 이런 거 있고요. 립바, 벤치에 뻑뻑해요. 사용하면 제대로 안 돼요. 드라이버, 왔다 갔다 하는 드라이버죠. 주막 드라이버도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건데 송곳 같은 거죠. 이게 공구함입니다. 벤치가 제일 중요해요. 립바도 중요하고 드라이버도 중요하고. 그런데 어느 날 세대에 콘센트에 숫놈 이게 박힌 거예요. 박혀갖고 그냥 빠져버렸어요. 안 되겠다. 어휴, 스파크가 익었어요. 그거 빼는데 그 220볼트 선을 건드린 것 같아요. 그 뭐라 하다 핫선이라고도 그러고 상전압선이라고 그러던데요. 근데 아까 안 되겠다 해서 검전기입니다. 검전기를 하나 주문을 했어요. 검전기를 하나 이 공구 세트에 하나 넣어갖고 다닐라고. 요새 일본 거잘 쓰지 말자 하는데도, 아, 이 제품이 왠지 일본 거에 신뢰가 가서, 요거는 이제 팽! 일본 거에 신뢰가 가서 일본 제품으로 하나 샀습니다. 히오키라고 하는 거죠, 히오키. 저는 또 히오키 제품 간이 테스터기 사서 우리 과장을 줬는데, 그건 제 사비로 샀는데, 요거는 아파트 돈으로 샀습니다. 여기 보니까 348040이라는 제품을 샀어요. 볼테이지 디텍터 검전기죠. 전압을 검사하는 거죠. 불빛으로 안다 이랬었네요. 여기 빨간 불이 들어오죠. 소리로도 안다. 삑소리 나요. 오토 파워 오프. 자동으로 파워도 끈다 그 말이죠. 감도 조절 기능이 있다. 이게 이제 건전지 들어간 데인데 요거 빼면은 여기 조절 스위치가 있다고요. 컴팩트하다. 뭐 그런 내용. 이런. 배터리 체크. 녹색 불이 들어오면 이게 배터리 체크네요. 녹색 불이 들어오는 게. 적색 불빛과 부저음은 전압을 검지했을 때. 내용은 여기 다 써있네요. 감도 조절 기능 탑재. 이렇게 배터리 있는데 빼서 감도 조절한다. 케이블, 콘센트, 퓨즈, 차단기 등 AC 전압을 안전하게 체크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된 배터리는 동그란 건데, 이제 LR44, 이거 다이소에서 팔 겁니다. 두 개가 들어갑니다. Made in Japan. 한번 잘 빼보겠습니다.
설명서. 깨알 같은 글자로 이렇게 잔뜩 써있네요. 이런 기구를 사면 설명서만 읽으면 사용법 자세히 나와있고, 이게 세계에 많이 추천하는 모양이에요. 뭐 각국 언어로 다 써있는데, 어라, 우리나라 글자는 안 보입니다. 이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네. 있나? 저쪽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한자도 보일 것 같은데. 한자는 있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말은 안 보입니다. 뭔가. 여기에는 우리나라 말로 써요. 검정기. 우리나라는 별도로 이렇게 해놨네요. 이게 수입품이거든요. 스위치에 온하면 불 들어오겠죠. 예, 불 들어옵니다. 여기 건전하는 침이죠. 어휴, 뭐 전기가 왔었나? 내 손에도 전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거 봐, 빨간 불이 들어와요. 어디서 오지, 전기가? 뭐 여기 할 만한 데가 뭐가 있나? 이거 컴퓨터 선이거든요. 예, 컴퓨터 선에서 빨간 불이 들어와요. 콜센터에 한번 대보겠습니다. 이거 불 들어오는데, 예, 지금 이건 들어오죠. 이거 선풍기거든요, 이거는요. 예, 선풍기 들어옵니다. 이거는 무슨 포트인데, 이거는 지금 꺼져 있어요. 여기 꺼놨으니까, 이것도 꺼놨죠. 꺼놨으니까 안 들어오고.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기실에 보관되어 있는 고압용 검전기입니다. 음향 발광식 고압용 검전기. 비접촉식이다, 말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네. 저압용하고. 저압용도 이게 몇 볼트 쓰냐면요, 40볼트에서 600볼트까지 이건 사용할 수 있고요. 40볼트에서 600볼트. 요 고압용은 여기서 있습니다. AC 80볼트부터 나요. 예, 300kV. 예, 300kV, 3만 V죠. 3만 볼트까지 잴 수가 있습니다. 50Hz에서 60Hz. 우리나라는 60Hz니까 해당되죠. 이거를 요거는 이제 전원이 들어오나 그건데, 요거를 그 전기실에 근처에 가까이 되면 삐 굴리는데, 어떤 때는 오작동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전검사 받으러 할때그 안전검사원이 갖고 오는 거에 의존하고, 이거 믿고 이거 이래다 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전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잘안 빠지는데. 아, 9볼트 전지 갖고 이건 작동을 하네요. 알칼라인 전지. 아, 예. 전지가 9볼트 했죠. 다시 집어넣고. 이거는 이제 전기실에서 쓰는 건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신뢰하기는 어렵다. 이상 검전기 저압용, 고압용. 이게 80볼트부터 3만 볼트까지 될수 있으니까, 이 콘센트가 220이니까 이것도 검전이 되겠죠. 네, 됩니다. 요선은 죽어서 안 되고요.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보니까 전기기기 가까운 데 가도 이게 울립니다. 전기기기 가까운 데 선풍기.
컴퓨터. 여기도 이 전선들이 있죠. 예, 근처만 가도 여기 감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누르면 물론 안 되지만 누른 상태에서 왜 이런 데서 울리나 그랬더니 근처만 가도 이렇게 울립니다. 이거는요. 감도가 더 좋은 건가요? 이 전체 울리죠. 완전히 벗어나면 안 울립니다. 근데 이런 콘센트는 구멍을 찔러도 안 돼요. 이건 조그만 것도 그렇던데. 원래 한쪽이 220볼트가 들어오고 한쪽이 0볼트거든요. 그래서 220볼트 쪽에서는 울렸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이건 조그만 것도 그렇더라고요.